약산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가지 문헌에 다섯 가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음식 디미방, 살인경제 2개, 고사신서, 지생요람까지 나와 있고요. 음식 디미방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동장시 저자고요. 1670년경 원문입니다. 고문으로 되어 있고요. 번역문입니다. 정월 첫 해이래 해서 여름이 지나도록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조리법입니다. 윗술, 덧술에서 상세하게 나와 있고요. 사이사이에 팁들이 들어 있습니다. 술을 오래 들고 쓰려 하면 맑은 술을 항아리에 옮겨 담아 볕이 들지 않은 곳에 보관하게 되면 여름이 지나도록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독과 기름 종이 배고자기 항아리가 필요합니다. 살림경제 홍만선 1700년대 약산춘법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술 10마리를 빚을 경우 해가지고 많이 빚을 경우에는 이 법을 따라 양을 감안해서 빚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떠내었을 때 맹물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 이 내용도 있고요. 조리법 밑술 빚기 또 덧술 빚기에서 밑술 7가지 덧술 2가지의 이제 추가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항아리, 복사, 나뭇가지, 기름 종이, 고운 배부자기가 필요합니다. 살림경제 두 번째 원문이고요.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1번부터 4번까지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항아리 시루가 필요합니다. 고사신서 서명 1771년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글자가 너무 작죠? 이것도 태블릿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리법입니다. 방법 1, 밑술, 그 다음에 덧술 여기 있고요. 방법 2, 밑술과 또 덧술 이렇게 해서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술 개미가 뜨고 새끼 터지기를 기다렸습니다. 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법 1에는 체, 병, 기름 종이, 배부자기, 항아리, 사계 항아리, 복숭아 나뭇가지가 필요하고요. 방법 2는 시루 항아리, 복숭아 나뭇가지가 필요합니다. 지생요람 강화 17세기 원문이고요. 번역문입니다. 오래 쓰려면 도자기 병에 넣어 그늘진 곳에 둡니다. 여름이 지나도록 맛이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조리법, 밑술, 8가지, 덧술, 3가지, 11가지가 되어 있고요. 팁으로는 술을 쓸 때는 절대 날, 물기가 들어가지 않게 한다. 오래 쓰려면 도자기 병에 넣어 그늘진 곳에 두면 여름이 지나도록 맛이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복숭아 나뭇가지, 항아리, 도자기병, 배부자기, 기름종이가 필요합니다.